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라운시큐어를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4월 26일 오후 3시 15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04251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라운시큐어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바일과 유비쿼터스, 그다음에 기기인증 보안 솔루션을 보유한 전문 보안 솔루션 개발 업체입니다. 금융, 공공기관, 그리고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모바일 보안 솔루션,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 백신과 가상 키보드, 모바일 암호 인증, 모바일 단말 관리, 뭐, 그리고 이제 PC 보안, non-active solution, 그다음에 이제 국제 생체 인증 표준 FIDO 기반 생체 인증 솔루션, 뭐, IoT 기반 솔루션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어요. 네. 특히, 모바일 보안 솔루션 4종, 모바일 백신과 모바일 암호 인증, 가상 키보드, 모바일 단말 관리를 모두 보유한 국내 유일한 기업입니다. 지문이나 홍채, 안면 인식 같은 바이오 인증 기반 FIDO 간편 인증 결제 기술을 개발했고요. 계열 회사인 라운 화이트 헷을 통해서 화이트 해커 실무 교육, 정보 보안 전문가 실무 교육 같은 것들을 영위하고 있고요. 블록체인 전문 기업인 더 루프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차세대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신한금융그룹의 블록체인 기반 금융 통합 인증 시스템에 터치 앤 원패드를 결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비쿼터스가 뭐냐라고 이제 물으실 수도 있는데, 유비쿼터스란 언제 어디에서나 존재한다는 뜻으로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유비쿼터스가 이루어지면 가정이나 자동차는 물론 산 꼭대기에서도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정보기술 산업의 범위와 규모도 그 정도로 이제 커지게 되겠죠. 이로 인해서 현재 세계적인 개발 경쟁이 붙고 있는 겁니다. 네. 라운시큐어는 이러한 유비쿼터스 관련 기술을 심도 깊게 갖추고 있는 기업이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좋은 기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라운시큐어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1714억, 발행 주식수는 3790만 주, 유동 주식수는 3040만 주 정도로 확인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쭉 이제 내려보시면 매출 부분은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커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적자로 기록하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적자로 이제 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 매출액은 전년 대비 22% 증가를 했어요. 예. 실제로 이제 300억에서 370억대로 이제 증가를 했죠. 그다음 이제 그렇지만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구개발 투자, 그러니까 개발 인력을 대규모로 채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술개발 투자 같은 것 때문에 판관비가 이제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환사채 관련 비용에 이제 영업의 손실 발생으로 좀 적자 전환을 했다라고 이제 볼수 있겠죠. 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이 이제 48%로 비교 대비 굉장히 낮아졌죠. 그다음에 유보율도 한두배 정도 증가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지금 상황이 지금 이제 무슨 뭐 거래처를 빼앗 뭐 이제 기술 경쟁 뭐 이제 경쟁에 밀려가지고 경쟁사한테 이제 고객사를 빼앗겨서 적자가 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앞으로 이제 디지털화폐도 되고 유비쿼터스 시대도 뭐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간 올 거예요. 예, 시장 자체가 방향을 여기로 잡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술 개발하고 자본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건 맞기 때문에 라운시큐어가 이제 해야 될 그런 이제 역할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라운시큐어 상황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단 말이죠. 파동을 그리면, 그러니까 보통 별로 이제 기업적인 가치가 별로 변동이 없는 회사들한테 주로 이제 나타나는 횡보 국면인데, 중요한 건이 횡보가 처음부터 횡보가 아니라 올랐다가 원래 떨어졌어야 될 타이밍에 다시 오른 다음에 이제 파동을 그리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고점 때 횡보 구간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상승각을 계속 재고 있다라고도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상황. 일봉으로 보면 좀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올랐다가 쭉 떨어졌으면, 원래대로라면 원래 있던 주가 때까지 떨어져서 이렇게 이제 가는 게 맞는데, 이 고점 부근 때에서 놀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위로 확 뛰었죠? 전고점 돌파하고, 또 이제 고점을 만들어 놨는데, 요 경우에는 진짜로, 요 변동폭이 이렇게 있다면, 지금은 이렇게, 변동폭이 좀더 줄어들었죠? 원래는 이렇게 갔던 게 이렇게 가잖아요. 그만큼 힘이 그만큼 응축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것 자체가. 그러다가 이제 위로 확 쏘아 올렸어요. 장대 양봉 한번 그리면서, 장대 양봉 한번 그리면서 이제 요 저항선이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고, 이제 지지선 한번 터치해주고 위로 다시 올라주는 모습.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좀 가시적이다. 좀 이제 기대해 볼만하다라고 이제 볼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 자체가. 일봉으로 보셔도 지금 이런 상황에 관측이 되죠? 충분히 전고점, 물론 이제 일단은 전고점 한번 터치해 주려고 하다가, 요때 한번 이제 저항선, 저기 투기성, 아니 저기 투기성 매물이란다. 여기 저기 차익 실현성 매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탈출하려는 매물에 이제 저항을 좀 받을 텐데, 그 저항만 이제 이긴다면 여기 또 이제 새롭게 이제 상승이 가능할 수 있겠죠. 네. 이상으로 라운시큐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계신데, 네이버에 AP 투자연구소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링크가 이렇게 있어요. 배너 요거 이제 딱 누르시면은 가운데 요 라이브 녹색 깜빡깜빡 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면 오늘이 이제 4월 26일 월요일이니까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눌러볼게요. 여기 보시면 7시 50분부터 안녕하세요라는 말씀과 함께 뭐 이제 공지사항 이런 거 이제 주의사항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뭐 이제 전일 미국 증시와 같이 투자 활동,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장이겠죠, 월요일이니까 그 금요일장에 이제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될수 있는 요 보조적인 이런 이제 정보들도 소개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9시가 딱 되면은 뭐 한독 크린텍 현재가 22,500원 기준 매수라는 말씀과 함께 뭐 1차 목표가 23,110 150원, 뭐 손절가 21,000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세밀하게 대응해 주십니다. 보통 이제 3개 아니면 2개 이렇게 주시는데, 뭐 추천 매수가 대비 뭐 거의 한15% 정도 됐다, 뭐 수익 축하드립니다라는 말씀 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 뭐 이벤트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시다면 저희 제가 아까 들어왔던 방식대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